안녕하세요. JS 리코딩의 JS입니다. 여기는 타슈켄트 지하철역 1호선 마지막역이 부유기판역이고요. 제 근처가 종점 전역인 푸시킨역 좀 못 가가지고 위치하고 있는데, 타슈켄트에서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숙소까지 가는 그 길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겸사겸사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찾아보니까는 부유기판역 근처에 번화가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겸사겸사 와봤는데요. 보시는 대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타슈켄트를 이번 여행하면서 세 번을 왔습니다. 처음에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올 때 그때 이틀을 머물렀었고요. 그 다음 우즈베키스탄에서 후잔트로 갈 때 무조건 들려야 되는 데가 타슈켄트거든요. 타슈켄트에서 후잔트는 매우 가깝고, 그리고 터미널에서 직행으로 가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꼭 들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온 거는 키르기스스탄 가기 직전에 들렸어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키르기스랑 타지키랑 국경이 닫혀 있는 상태라 가지고 무조건 우즈베키스탄을 한 번 더 들려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타슈켄트에 세 번을 왔는데, 타슈켄트가 확실히 교통의 중심지 같습니다. 지하철도 잘 돼 있고 버스도 잘 돼 있고. 키르기스스탄은 아직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중앙아시아에서는 타슈켄트에서 진짜 교통이 잘 돼 있어가지고 무조건 한번 들려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번이 마지막으로 타슈켄트에서 있을 수 있는 기회라 가지고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만은, 언젠가는 날이 조금 선선할 때 한번 더 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제가 푸시킨역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푸시킨역 직전부터 해가지고 거리에 가드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저번에 한번 근처에 밥 먹으러 갔다가 찍으려고 해보니까는 그때 가드들이 막더라고요. 찍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갈 곳은 아마 푸시킨역도 못 가가지고 제가 있는 호스텔 근처에 대학교가 있는데,
그 앞까지 찍을 예정입니다. 여기가 부유기팡역이고요. 아마 저 앞에 대로가 있어가지고 아마 통과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하도로 해가지고 길을 넘어왔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초저녁부터 이래저래 걷고 싶은 마음에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열심히 시내에서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피곤합니다. 지금이 밤 10시쯤 돼가지고 그나마 시원해졌는데 그래도 땀은 엄청나네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제가 목요일날 우즈베키스탄 떠나가지고 키르기스스탄으로 가는데 주중까지는 진짜 기온이 장난 아니게 30도 후반대인데 하필 주말부터는 30도 초반대로 내려가더라고요. 진짜 더울 때 와가지고 진짜 많이 더위를 받고 갑니다.
지금 도로 쪽에 저 가로등 밑에 뭔가 보이실 텐데 네모난 게 저게 초저녁 되면은 불이 켜져 가지고 꽃 모양으로 알고 있는데 색깔을 이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10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꺼져 있네요. 아쉽게도. 겸사겸사 그것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5월달 중반에 카자흐스탄 올 때만 해도 제가 4달 이상을 여행 계획을 잡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진짜 많이 길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래도 즐기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8월 중반인데 거의 후반도 다 됐는데요. 벌써 한 날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아쉬운 감이 너무 많아요. 다시 5월 중반으로 돌아가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있어야지 다음에 또 오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는 그걸 믿고 저는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아직 한 나라가 더 남아 있어가지고 다음에는 배낭 같은 거를 한 중간 사이즈를 들고 짐은 최대한 적게 넣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트래킹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캐리어를 들고 다녀가지고 트래킹이나 그런 걸 못 노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그렇게 체력이 좋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두려운 마음도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켠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내년은 힘들 것 같고 내후년에 한번 계획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올 때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캐리어가 있으니까는 가능하면은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은 투어 상품이라도 해가지고 카메라에 담는 쪽으로 목표를 잡을 생각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이 자연적으로 엄청 아름다운 나라라 가지고 아무래도 거기에 이번에 한번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방금 오른쪽에 불이 꺼진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가 대학교 건물이거든요. 그 말은 즉슨 제가 머물고 있는 호스텔을 이미 지나쳤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까지만 하고 영상은 끝내려고 합니다. 저 횡단보도를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가드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가면은 굴다리가 나오는데 그 밑으로 차가 지나가고 인도도 있거든요. 그쪽에도 가드들이 서 있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푸시킨역인데 종점 직전의 역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생각인데요. 한 역을 거의 다 왔는데 벌써 찍힌 영상이 17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나중에 보면은 내가 여기 왔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여행을 가고 싶을 때 다시 이 영상 편집한 걸 보면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와의 타슈켄트 마지막 날 걷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키르기스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푹 쉬십시오. 들어가 보겠습니다.